보통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속이고 뭐 온갖 주식도 투자하고 로또도 사고 투기도 하고 경마장 가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저축도 하고 온갖 투기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5%, 99명은 안 되고 다들 실패하고 또 잘못해서 자기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그래서 좌절하고 죽기도 하고 또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잘 되는 사람보다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복타령합니다. 잘 됐나? 축복받는다? 이런 계속 그래도 더 안 됩니다. 이상하죠? 교회도 다 지금 전부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고 잘 된다 하는데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 복타령입니다. 그냥 막 헌금 내면 잘 되고 뭐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기대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럼 못 사는 건가? 어려운 건가?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뭔가? 하나님 말하는 이 복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기준에, 돈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도 많이 경험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다 잘 된, 물론 그 중에 성공하고 잘 되고 투기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해서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내가 바라는 어떤 일정한 수준의 수입이 없이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좌절과 실망이 되다가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것이 주님과 함께한다. 아, 주님이 이것도 겪게 하시구나. 내가 몰랐던 이런 어려움도 나에게 닥치네 하는 것들을 점점점 내가 받아들이고 면역되면서 그 문제들을 다 주님께로 맡기고 맡기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려고 맡기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어떻는가를 자꾸 느끼면서 그 면역이 점점점 커갈 때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살하는 것이 내 안에는 점점점 사라지고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자꾸 겪음 속에서 슬그머니 웃음이 나오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너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이 가지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돈을 가지려고 가지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면 가져야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을 너는 이미 내가 다르게 줘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이 주는 압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없어도 있는 사람을 보고 하, 나도 저렇게 막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평안할 수 있느냐 기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 사람은 세상 가치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 정말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온갖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시련을 통해서 말이죠.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1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때에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목숨까지 걸겠다. 정말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위험한 지경인데도 신앙이라면 내가 당신 같으면 내 목숨까지도, 그래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식솔들 부하들 데리고 따라가는 이때에 예수 따라가는 그 정신이었다.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면 사소한 것부터 우리 에베소서에 작은 거짓말 뭐 이런 거 그죠?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뭔가 남을 먼저 배려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자, 이렇게 올해는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저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보자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그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은 항상 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본 사람 있습니까? 들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일찍 죽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한데 일찍 데려가시나? 왜 착한데 저렇게 어렵게 살지? 이런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일찍 죽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 악한 자들이, 못된 놈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사는 왜 이런 세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저 못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전쟁도 터지고 악한 놈들이 저렇게 설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수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할 것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신앙도 없는 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인간은 잘만 삽니다. 하나님 이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죠.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보고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게 정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정의가 이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게 자기 돈으로, 자기 힘을, 그죠? 신으로 믿는 저 인간들이 우리 교회를 비웃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자기 힘을 믿는, 자기 돈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따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대묻고 이걸 기도로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통 선지자들은, 우리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네가 이걸 전해라 이런 백성들 앞에서 다 전했습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다 전했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지금 제가 앞에 말한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따지는 하나님이 악한 놈이 이렇게 착한도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놈이 저렇게 잘 살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쳐다봐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 세상은 돈 많다고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돈 있는 사람 보면 왜 기가 죽어야 됩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도 우리를 멸망한다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못된 놈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걸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던 선지자, 유일한 독특한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2장 1절에 가면 하박국에 좋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내 성루에 가서 내가 제일 가장 높은 곳이죠. 보초 서는 곳. 내가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대단하죠. 한 번씩 우리가 답답할 때 여러분 이런 답답한 기도 그렇죠? 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순종하듯이 하는 이게 잘못했으면 저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좀 빨리 안 풀어줍니까? 저 잘 되는 거 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러면 외면하시나? 아닙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에 가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 하는 말을 네가 명판에 새겨서 딱 명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새겨라. 네 내 말 하는 거 그래 좋아. 너 질문 내가 다 알았는데 새겨라.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명판에 딱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네가 보여 줄 수 있게 해라. 이러면서 내 계획들이 내가 지금 너가 지금 질문한 왜 세상은 악한 게 잘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 계획들이 너에게 있는데 그 나라에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이게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에게 보게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들이 힘없고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나를 따르는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고 저 악한 것들은 결국은 네가 질문한 막 잘되고 안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인간의 가치관이 상실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 이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응답을 듣고 여러분 하박국이 막 따졌잖아요. 앞에 저거 막 온갖 따지다가 와, 느리지만 더디갈지라도 꾸준하게 내 계획은 네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결국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너는 무엇으로 그걸 볼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랬죠. 따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이러다가 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부응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도록 속히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아까 막 따졌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는 못 살고 악한 놈들이 잘 삽니까 하던 이 하박국이 3장 17절부터 가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외치면서 두고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지 왜 세상이 불공평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막 따지던 이 하박국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된다. 내가 이루게 된다. 더딘 것 같지만 너는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같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거기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속히 보고 싶습니다. 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비록 참 비참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놓치지 않죠. 보면 다른 쭉 이사야, 예레미야에 아니면 뭐 예수님의 전부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듯이 어떤 기도도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따지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어떤 것도 응답하시는 그러면서 조금만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종말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뜯인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기도도 놓치지 않고 소통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죠? 계속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는 모든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소통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것만 자꾸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뭔가 던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다. 이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편 139편입니다. 죽을 뻔했고 10년 이상 도망다녀야 했고 온갖 미친 짓까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고 뭐 여러 가지 위험과 역경을 겪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래서 나를 전보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옛날 성경에 보면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CCTV 요새 많잖아요. 전부 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흘리거나 뭐 분실된 거 잘 안 가져갑니다. 왜? CCTV가 다 감찰하고 있으니까. 전자발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범죄 특히 안 그러면 아주 강력 범죄자들 그 감시가 모니터로 계속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쪽 추적되는 겁니다. 그 팔찌를 통해서 24시간 꼼짝 못하죠. 병실의 중환자는 간호사가 모니터에서 계속 보죠. 왜 호흡이나 뭐 혈압이나 그죠? 또 뭐가 잘못될까봐 계속 갑니다. 전부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내가 당신 다 보고 있다 해서 감찰한다. 그죠?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설마 이렇게 되죠. 설마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그런데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전부 다 아십니다. 이런. 우리는 설마 이 정도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고 뭡니까? 이런 안고 뭔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죠? 좀 쉬거나 뭔가 어려움 중에 있거나 또 일어설 때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잘 돼가고 하는 모든 것 안고 일어서고는 여러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잖아요. 내 삶으로 하면 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쉬고 또 일어서고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심지어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밝히 아신다. 전부 아신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우리 저 여러분의 24시간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살아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까지도 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가고 계시는 분이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위험, 진짜 이래가 큰일 나겠다 하는 이런 것도 그때 하나님 계셨나 안 계셨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더라. 전부 다 아신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다윗처럼 내 속속들이를 내 과거를, 현재 내 사는 마음, 내 생각, 내 행동들, 내 말들, 미래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전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함부로 살죠. 함부로 삽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내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저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동원의 엄마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무무무무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직 말을 안 했는데 다 알아. 표정을 보면 다 알아. 우리 마찬가지죠.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오늘 표정이 어떻다 밖에서 뭘 했다 말을 안 해도 말하기 전에 이미 다 거의 다 읽어내는 겁니다. 하물며 엄마가 자식들 표정만 봐도 또 그 아이가 뭘 지금 바라고 있는지 뭐가 급한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봐도 엄마는 아는데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전부 다 아시더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소통해야 되는 거죠. 왜? 전부 다 아시니까. 전부 다 아시는 분이라면 못할 게 없죠. 그것도 나보다 훨씬 능력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전부 다 던져놔야 된다. 문제는 아까 그쪽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릴 것이라면 뭘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기다리시고 보시고 다 아시고 말을 안 해도 전부 다 우리 생각까지 아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누구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기도해라 해라 매일 해도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뭘 바꿔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매일 해라 해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믿기는 믿고 주일 날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질 않는다는 게 더 문제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5절 제가 이렇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뒤로 어떻게요? 둘러쌌다 이 말은 여러분 꽉 그냥 덮었다 이 말이죠.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 손바닥 안에 당신이 있다. 다 덮었다. 어려움도 위험도 하여튼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안수했다는 건 표시죠.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예수 믿어서 이미 내 자녀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너는 내 자식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안수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는 이미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 애워 쌌다는 거죠.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너는 내가 덮어놨으니까 거기에 마음 안 써도 된다. 보호하고 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는 매일 걱정합니다. 매일 왜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를 너무 잘 아니까 이 말이죠.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엄두가 안 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내 앞길 갈 길 전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엄두조차 안 납니다.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엄밀하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풀어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봤는데 어찌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미치죠. 내 생각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느냐? 우리가 미리 예측합니다. 우리가 미리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 된다 붙들고 하나님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때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6절에 너무 기이하다. 내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내 생각, 내 예측, 내 방법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가까이 자주 만나시는 어른이 엊그저께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어르신이 30분도 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돼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왜 못 주무십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자려고 하면 생각이 난다는 온갖 생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걸 온갖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잡념이 많아서 잠 못 잤다 이러는데 그 생각한다고 이루어질 게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돌아옵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한다고 그게 됩니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 오늘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바라는 것들 속에서 뭔가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는 잘 때 그럽니다. 어느 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잘 때. 그 매일 생각했습니다. 잘 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연결. 또 뭐 물질에 돈이면 돈 아니면 내일 들어갈 이거 해야 되는 저거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고 막 끝이 없어요 생각이.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니다 이 생각을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앨 수만 있다면 하고 좀 몸에 힘을 다 빼고 제가 그냥 잠자리에 딱 들어가면 저는 제 모든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공중에 붕 뜬 것처럼 그냥 마음이 그렇게 했죠. 몸은 그대로인데 근데 마음이 다 내려놓고 생각을 다 지우는 겁니다. 다 하나님 제 생각 다 아시죠? 다 가져가시고 아무 생각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또 떠오르려 해도 그냥 그걸 딱 밀어내고 그러면 뭔가 막 공허해지는 겁니다. 뭔가 막 아 그러면서 한 2분 길면 5분 안에 자버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딱 잠자리 들면 몸을 힘이 전부 다 빼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막 잠 못 잤죠. 저도 마찬가지죠. 어르신 힘을 다 빼고 생각을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한다고 이루질 관계도 없다는 내려놓고 그냥 주무세요 보세요 하는데 습관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습관이. 자꾸 하루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서 이 습관이 몸에 익혀지니까 저는 뭐 물어보면 안 믿어요. 잠자리 가면 5분 내로 그냥 잡고 오늘 그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예측하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이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7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 다 아시는데 내가 안 보이겠지, 모르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요것쯤은 뭐 아유 이 정도야 뭐 어?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부 다 어디를 가는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꾸며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되어서 나쁜 것은 여러분 깨끗하게 십자가에 다 하나님 다 보여드려야죠. 다 내놓고 그래 하나님 다 보시는데 뭐 다 아시는데 뭐 다 듣고 계시는데 뭐 기도하죠. 다 보시니까 이 어려운 상황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니까 해주시겠지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외에 있으면 모릅니까? 해외에 있는 자녀도 아니면 뭔가 근심에 빠져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그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다. 그죠? 다 생각조차도 말 한마디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고 계시니까 신뢰있게 믿음으로 아뢰일 수밖에 없다. 그죠? 행동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다 아시니까.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사는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보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사람 행동하는 거거나 말하는 걸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확 바뀝니다. 아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말은 안 해서 상대방도 내보다 상대방이 더 잘 압니다. 다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자기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기만 지금 되겠지. 아, 이 정도야. 이러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더라도 또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어디에 있어도 그죠? 하나님보다 높고 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 내가 숨는다 해도 하나님 그 마음보다는 아무리 높아졌다 이 말 돈이 많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데 뭐 많이 배웠는데 뭐 네가 자랑해도 이 말입니다. 또 네가 참 어렵고 힘들고 위험 속에 있고 못 살아도 음부 속에 서울에 내려가도 그 자리에 네가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네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네가 교만하고 잘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집에서 말씀도 보고 또 사람 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 그 태도, 그 중심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얘가 진짜 나를 나타내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얘 말 한마디에, 얘 생각에 들어있는지를 하나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면서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당당해야 되고, 아까 그랬습니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안 하,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 그렇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세월이 빠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멀리 있어서 못 보실 것 같지만 그곳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있을지라도 막 바쁘게 살고 새벽 끝 끝자락에서 내가 바쁘게 살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멀리 있다 이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무리 위험하고 정말 안 풀리고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 마치 어둠이고 정말 안 풀릴 것 같고 정말 이건 낙망되고 절망되고 이건 어찌해야 되나 갈등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빛으로. 어둠이 빛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곧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는 이게 내가 지닌 어둠들이 빛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내려놓는 데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정확하게 안 맞게,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지금 비록 안고 있을지라도 이 어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어둠을 빛과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24년 시작하고 이제 올 1월 말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이때와 그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 지워나가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오늘 이런 다 아시는, 다 보시는, 내 말하는 것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계시는 신비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당당하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당당함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그랬습니다. 제대로 못 맡기니까, 제대로 기도 안 하니까, 제대로 말씀 안 들으니까 자꾸 위축되고 자꾸 햄 뭐하나 이렇게 되지. 정말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요. 어디까지? 내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데 우리가 기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못 아랠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전부 다 보고 계시는 능히 도우실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려워 안 하겠습니다. 너무 내 생각이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입니다. 너무 내가 계획을 가지고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하겠습니다.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왜? 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 그런 겁니다. 아까 내가 애워싸고 너를 손바닥에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든든하지? 아니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눌리고 세상 가치관에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가진 사람은 그죠? 아까 그랬으면 그 가치관에 그 상황이 절대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이하고 신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1월달 말씀 쭉 기억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좋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4년 시작되면서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이 1월달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끔씩은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찾을 때마다 정말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지금껏 빼앗겼던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위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들, 기이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2024년이 아니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